요 의심도 요거 있잖아요. 요거 지금 한번 올라가서 안 떨어지는데 요거를 한번 손을 좀 봅시다. 어떤 걸 하고 싶냐면은 의심도가 아예 안 줄어드는 것보다는 일단 좀 줄어들게 하고 대신에 걸릴 위험이 조금 더 높아져. 의심도 오르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는 거예요. 그래서 실수하면 순간적으로 체포될 수 있는 거야. 한순간까지는 아닌데 가능한 시간 정도는 줄 거거든요. 어느 정도로 빨리 올라가는지 좀 보자 이거. 이거 반응 못 하겠는데 이거는? 야! 이거 반응 못해. 이거 의심도를 조금 빠르게 내려가게 하자. 어차피 의심도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거 아니야. 그러면은 차라리 좀 빠르게 떨어지게 해서 작업을 빨리빨리 돌릴 수 있게 그런 우편이 훨씬 좋아 보이고 쉽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, 지금? 그뭐 의심도 올라가면은 떨어뜨리고 다시 작업하고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. 1스테이지잖아. 챕터가 다 따로 있냐고요. 이거 하나만 하기에는 맵 너무 짧지 않아? 생각했던 것만큼의 그 디테일한 막 감옥 탈출 막 그런 게 아닙니다. 그냥 어떤 메인 퀘스트가 주어지고 그 메인 퀘스트를 깨면은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고 그런 식이야. 스테이지만마다 퍼즐 게임 하는 느낌? 아, 그거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1스테이지의 시스템을 다 구축해 놓으면은 다음부터 만들기 굉장히 쉽습니다. 자, 아무튼 여기서 이제 의심도가 이렇게 올라가서 의심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. 이제 스릴을 즐기고 싶다. 요대로 하면 돼. 기회를 좀 많이 줍시다. 저 정도 속도면은 절대 반응 못합니다. 이 문제 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오는지 모르고 그때 게이지 오르는 거 보고 취소 누르는 거 쉽지 않을걸. 그때 게이지 오르는 거 보고 취소 누르는 거 쉽지 않을걸. 오. 몇몇 플레이어들은 저 의심도 떨어지는 거 기다리기 귀찮아가지고 지금 하다가 걸린다. 오, 요런 느낌! 요런 느낌! 요런 느낌! 요런 느낌인 거예요. 솔직히 나 요 게이지 차는 거를 보고 취소를 누른 게 아니라 발바닥 보고 취소 눌렀어. 발바닥. 좀비 발바닥. 게이지 오르는 거 눈에 안 들어온다. 야, 이거 좋네. 야, 이거 멀티태스킹이 요구되는데요? 이제 의심도가 떨어졌으니까 다시 안정감이 찾아왔어. 다시 해도 되겠구나 싶은 거지, 이제. 이런 아이템 추가할까? 뭔가 청소 도구 이런 거 해가지고 바닥을 쓸어 의심 행동을 피합니다. 의심도가 확 떨어지는 거지, 갑자기. 간수한테 빵 주고 뇌물 주고 하면은 의심도가 오히려 더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? 얘가 왜 갑자기 나한테 이걸 주지? 휘파람 불기. 옆에서 하면 의심도 떨어지는 거. 거기까지는 뭐 추가할지 안 할지 안할거 같아요. 휘파람 부는 거 너무 의심스러워. 아, 그래? 아, 너무 수상한가? 휘파람? 뜬금없이 방 옆에서 갑자기 휘파람 불고 있어. 일단 의심도 시스템은 요런 느낌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. 네.